가평역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안개가 많이 껴서 쌀쌀할 것 같아요. 가평역에서 주로 화학산을 많이 가는데 저는 화학산 대신 동부고개를 가볼 예정입니다. 86.5km. 고개가 11개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오늘도 전혀 모르는 길이라서 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춘천 라이딩을 한 지가 한 4년?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센터가 새로 생긴 것도 몰랐어요. 여기 인증센터가 있죠? 없어졌네? 여기 있던 게 아까 새로 생겼다고 했던 곳으로 옮겨진 거네요. 오늘 안개 장난 아니죠? 딱 봐도 추워 보이죠? 경고도는 여기까지고 이제 동부 라이딩이 시작됩니다. 스트라바에 나온 어필이 11개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잘 몰라요. 하나 아는 거는 이제 혈동고개, 굉장히 유명한 어필이죠. 오늘도 지난번 여주 라이딩처럼 계속 어필과 다운힐의 연속입니다. 꼬불꼬불 쭉 올라가네. 첫 번째 어필 끝. 첫 번째 어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는 거리가 한 2km쯤 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어필이 시작된 거죠. 어필은 춥고 다운힐은 춥고 안개 낀 거 보이시죠? 처첫 산중인데 이렇게 안개가 껴 있으니까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정상 다 올라왔고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고글에 끼찬 느낌이에요. 양 내리막이라서 밟기가 좋네요. 네, 양 내리막은 끝났고요. 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서 생천강을 건너갑니다. 이거는 깔딱이고요. 이거 넘으면 세 번째 어필이 나옵니다. 최대한 속도를 붙여서 탄력받고 가야겠죠. 2km짜리 어필이지만 아이고 의미 없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도 이런 깡초드로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어필 지나고 나서 보급을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편의점 위치도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미리미리 보급 안 하면은 큰일 나겠더라고요. 다섯 번째인가 어필 지나서부터는 편의점도 없더라고요. 무난한 어필이죠. 계속 8.5%네. 다 올라왔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아침 일찍 나왔더니 벌써 배고파요. 아점이죠? 화이팅! 방금 어필을 하시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아마 오늘 라이딩하면서 사람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워낙에 깡촌으로만 되다 보니까 다른 라이더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보면 이게 반갑더라고요. 아, 여기구나. 순두부를 먹을 겁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 맛있겠다.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여기가 홍천강이에요. 홍천강 놀러 오신 분들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자주 왔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저기 비발디 파크 가서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안 그래도 오늘 비발디 파크 올라갈 거거든요. 가족끼리 놀러 오기 참 좋은 곳이죠. 이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역시 보급을 미리미리 하니까 좋네요. 속이 든든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돈가스 사먹고 짜장면 사먹었었는데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순두부는 맛있네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제 어필입니다. 비발디 파크 가기 전에 살짝 살아있는 것. 와우! 오! 와! 근데 자전거 팩라이딩은 같이 달려도 별 문제가 없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 저렇게 붙어 다니면 뒤에 있는 사람 계속 매운맛 마시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점점 급해져. 야, 근데 전 쫄보라 자전거도 빠른데 바이크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비발디 어필이 시작됐어요. 안전속도 30. 야, 저거 안 지켜봤으면 좋겠다. 오, 경사가 올라간다. 오, 갑자기 왜 이래. 여기는 거의 국악 수준으로 차량 통행이 많네요. 야, 여기 세다. 골프장 정상은 이렇게 터널이 있는 거. 이거 뭐 공식인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터널이 정상이에요. 와, 이 공간이 왜 이래? 마지막 편의점이 나와요. 아직 반밖에 안 왔는데. 여기가 팔봉산 유원지래요. 8개 봉이 있다는 산이라는데, 여기가 마지막 편의점이고, 탱크보이는 거의 저의 공식적인 보급이죠. 파워에이드. 그리고 부족할 것 같아서 빼빼로도 하나 샀어요. 앞으로 산을 5개를 넘어야 되는데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먹고 갑니다. 방이 되게 맑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지. 유원지라 그런지 차량 통행도 좀 있는 편이에요. 왜 이러냐?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됩니다. 야, 이거 보이려나? 저기 보이나요? 보이나? 저기 올라가야 돼. 어? 어필 시작하니까 차가 지나가. 여기서 심박 조절해야 되는데. 아, 이게 분명히 맛보기인데 큰일 났다. 이 동네 만만치 않아요. 지금 온도가 34도거든요? 최대한 그늘로 이동하고 있어요. 와, 경사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어필입니다. 여기서 힘을 아껴야 돼요. 정말 아껴야 돼. 아씨. 가운데가 짧고 곧바로 어필이기 때문에 열을 좀 식혀야 되겠어. 아, 시원하다. 이제 오른쪽을 돌면.
내리면 시작입니다. 혈동고객길. 혈동고객. 초반은 거의 평지네요. 동부고개 중에 혈동고개가 경사가 심하기로 좀 유명하죠. 스트라바 보면은 제가 최근에 달았던 급경사 목표랑 비슷한데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심할지. 그래서 최대한 힘을 아껴서 온 거고요. 끌바만 안 하면 된다 그거죠. 경사가 슬슬 올라가는데요. 아직 맛보기인데. 야, 쎄다 쎄. 쉴 수가 없어. 와, 아, 이게 유명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 차 온다. 여기만 돌면 된다. 자, 지지. 지지, 못 가. 아, 야, 씨. 아, 못 가. 경사도 일단 굉장히 급하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갔던 코스들보다는 거리가 두 배 이상 긴 것 같아요. 엄청난 급경사가 약 1.5km가 계속되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무끌바를 목표로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다음에 여기 안 올 거예요. 이 고개는 앞으로 오지 않는다. 다운힐 경사도도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제주도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소가 있어가지고 소염을 주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아, 우리 소가 도대체 몇 마리야? 라첼 소리가 커서 단점인 게 하나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시골길 다닐 때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들렸거든요. 라첼 소리가 없으니까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지금은 안 들려. 맞은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야, 이게 또 단점이 있네. 아, 저 멀리 이 코너 너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말했다시피 편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불꽃이 될 양갱, 그걸 먹고 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정말이 고개를 넣는데요. 아까 물 아껴 먹으려고 포카리 스웨트도 마셨는데 물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양갱도 먹었고 큰일 났네. 여기 어필은 괜찮은데 마지막 어필 하나가 비발디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그래도 몸 컨디션이 얼마 전에 장거리 갔을 때랑 벌써 달라졌어요. 엉덩이도 별로 안 아프고 낫네 확실히. 그렇다고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막국수가 먹고 싶다. 막국수가 먹고 싶어. 아, 이 정도만 쭉 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지. 곱게 보내줄 리가 없지. 시원해. 이제 또 시골로 돌아왔고요. 라이딩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편안하게 내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라이딩을 마무리하기에 아주 좋은 코스네요. 여기도 완전 깡촌이에요, 깡촌. 온통 산이고 아무것도 없어. 밀양이야? 동네 강아지. 야. 와, 너무 좋다. 내려가는 게 너무 좋아요. 동네도 굉장히 한적해서 좋고
여기 초반에 왔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다 간다. 이게 지하철역이야? 아, 이게 예쁘다. 아, 막국수집이 왔어요. 막국수집도 무슨 기계국 고장이 났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를 돌아서 왔네요. 와, 맛있겠다. 빨리 먹고 가야지. 막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다시 안장 위에 앉은 이유, 여기가 김유정역인데 어머니가 저를 대성리역에서 픽업을 해주신대요. 거리가 약 50km. 어필 하나 넘어서 강천역부터 이제 자전거 도로로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완전 헬라이딩이네. 공구 11고개였는데 12고개가 됐네요. 시간이 4시인데 햇빛이 따뜻해요. 그늘로 들어가면 춥고. 혈동 1위. 이 동네는 계속 다 혈동이야? 막국수를 하나 더 먹을 걸 그랬나?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아, 탈탈 털릴 나의 모습이 보인다. 월동장비 미장착 차량 통행금지. 이게 경사가 급하다는 소리겠죠? 근데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아이유 어필도 아니고. 2단계 어필이 또 있네요. 일반적으로 이 코너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정상이다. 아, 다 올라왔다. 아, 이거 아까 나 건너왔던 것 같은데? 어? 이거 아까 내가 넘었던 어필인데? 아닌가? 맞네? 올라가면서도 몰랐어. 아, 그래서 계속 혈동리라고 나온 거였구나. 아, 이게 다시 내려가네. 뭐가 생겼어요. 와, 춥다 추워. 아무도 없어. 한 명도 없어. 하긴 이 시간에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럴 때 앞에 버스한테 있으면 좋은데. 슬슬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하네. 딱 100km 되니까요 엉덩이 신호가 와요. 대량력. 여기 왜 뜬금없이 이렇게 여기 있었나 했는데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잠시 배터리 충전 중이에요. 나도 쉴 겸 액션캠도 쉬고 나도 쉬고. 춘천 쪽으로는 그래도 간간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평 쪽으로는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 힘들다. 아, 이런 도로가 있었지. 예정보다 20km를 더 달리고 있어요 지금. 몸이 힘든데 노면까지 안 좋으니까 더 힘들어요. 이제 엉덩이가 박살날 것 같다. 위험해, 위험해. 슬리시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힘이 완전 빠진 거예요. 아까 출발할 때만 해도 제가 이 다리를 다시 건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막국수 먹고 그냥 집에 갔으면 지금 거의 집에 다 왔어요. 도저히 대성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한 25km 더 탔네요. 오늘의 라이딩 끝.